박근혜 대통령 여동생인 박근영 전 유경재단 이사장이 원외 정당인 공화당 간판으로 원내 입성에 도전합니다. 성매매 합법화, 종북좌익 인사, 북한 강제 이주 등 이색 공약을 내세웠습니다. 박근영 전 이사장을 백대우 기자가 만났습니다. 박근혜 대통령의 여동생인 박근영 전 유경재단 이사장이 정당 번호 11번, 공화당 비례대표 1번 후보자로 20대 총선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. 아버지의 그런 정신과 이런 거를 뭐 정통성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그거보다는 계승성, 네, 우리 남동생이 나서줬으면 또 얼마나 좋았겠나 하는 생각도 저는 합니다. 성매매 합법화, 종북 좌익 인사, 북한 강제 이주 등 이색 공약도 내걸었습니다. 성매매 집장촌, 그 기업화하는 거. 왜냐하면 여기에는 꼭 인신매매가 끼고 또 조직 폭력이 낍니다. 그래서 그런 그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이 인권이 유린되는 거예요. 그렇게 이북이 좋고 그렇게 그 북한을 찬양할 사람들이 왜 남한에 와서 그렇게 불편하게 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? 북한에 가서 더 행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겠죠. 당선 가능성을 묻자 최선을 다하겠다. 명예 회복에 계기로 삼겠다는 말로 대신했습니다. 형님이 대통령으로 저렇게 고생하시는데 뭐라도 그 도움이 좀 되드려보자. 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. 네. 남편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유일하게 지역구 후보를 낸 경남 창원 의창구 지원 유세의 한창입니다. 공석인 대변인 영입설이 전해진 도도맘 김민아 씨는 정치 입문 생각이 전혀 없다며 공화당에서 거론하는 상황조차 부담스럽다고 말했습니다. TV조선 백대호입니다.